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반디의 반디입니다. 자, 오늘도 반디가 신기한 곤충을 보여주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반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신기한 곤충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그 장면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곤충은 여기 보이는 산초나무를 먹는 일명 캐터피, 네, 호랑나비의 벌레와 제비나비의 벌레를 작년에 보여드린 바 있는데요. 자, 오늘은 보여드릴 게 호랑나비랑 그 다음에 산제비나비의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제비나비를 좀 데려왔는데 제가 우선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자, 먼저 지금 번데기가 되려고 먼저 자리를 잡은 녀석의 산제비나비가 보이고요. 자,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지금 산제비나비의 애벌레인데요. 번데기가 되기 직전에 살짝 뭉툭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랑나비 애벌레죠. 자, 호랑나비 애벌레와 산제비나비 애벌레는 저기 보면은 이제 눈처럼 생긴 저 경고 무늬, 저 무늬가 조금 다릅니다. 네, 산제비나비 같은 경우에는 저 눈의 모양이 이제 붉은 색깔을 띈다면 붉은 색깔이 띄죠. 호랑나비는 조금 색깔이 노란 색깔, 검은 색깔로 다릅니다. 이건 이제 애벌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그 산에서 데려온 녀석들이 어느 정도 다 종룡등이다 보니까, 종룡이라는 것은 이제 오령을 얘기하죠. 네, 종룡 유충이다 보니까 지금 번데기가 되기 직전이에요, 다들. 그래서 지금 제비나비가 한 마리는 지금 번데기가 되려고 그러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녀석이 호랑나비 애벌레예요. 자, 자세히 보면 목 쪽에 푸른 색깔 무늬도 있고 눈은 노란색에서 붉은 색깔 빛이 띕니다. 요것이 이제 지금 호랑나비 애벌레입니다. 완전히 캐터피랑 똑같은 모습이죠. 자, 요게 이제 치각이라는 건데 이 친구들은 건드리면 냄새가 나는 치각을 보여지면서 위협을 합니다. 냄새가 좀 많이 지독해요. 치각의 냄새 쏙 들어가 버리죠. 또다시 나오죠. 자,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쏙 들어가고 다시 한번 나오고. 자, 이렇게 위협을 받으면 머리끝에서 치각이 나옵니다. 자, 애벌레의 얼굴은 사실 저 화려한 색깔의 무늬가 아니라 여기 작은 동그란 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각을 내밀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치각이 저 머리 끝에, 이마 끝에서 나오는 거죠. 자, 제비나비가 어디 있느냐? 제비나비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자, 나뭇잎 색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목덜미에 푸른 색깔도 없죠. 그리고 그 붉은색 무늬를 잇는 부분도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 색깔로 확연히 구분이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산제비나비 종룡 유충이고요. 저 밑에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덩치도 상당히 크죠? 네. 호랑나비에 비해서는 좀 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생긴 거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그래도 확연히 호랑나비랑은 다른 무늬인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산초를 잔뜩 먹은 것 같아요, 밤에. 네, 아주 잘 먹었기 때문에 똥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나비애벌레와 나방애벌레의 차이점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털이 많이 없고 좀 귀엽게 생긴 녀석들이 나비애벌레고, 뭔가 털이 굉장히 많은 녀석들은 대부분 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나비도 이제 가시처럼 돌기처럼 나있는 그런 형태의 애벌레들이 있긴 하죠. 뭐 표범나비라든지 뭐 네발나비라든지.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요 호랑나비처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호랑나비 애벌레랑 그 제비나비 애벌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실제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애벌레들을 찾는지 산에 직접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반디가 긴 꼬리 제비나비가 있는 산으로 왔습니다. 보통 이제 호랑나비나 산제비나비, 그 다음에 긴 꼬리 제비나비, 제비나비가 날고 있네요. 자, 제비나비는 자기가 주로 꿀을 취하는 그 꽃이랑 알을 낳는 나무랑은 구별을 하는데요. 일단은 팽자나무, 산초나무 이런 유들의 나무에 그 알을 낳습니다. 제비나비는 저렇게 꿀을 빨아먹기도 하죠. 자, 지금 저 제비나비는 긴꼬리 제비나비예요. 긴꼬리 제비나비는 진날개 뒤편에 하얀색 무늬가 숨겨져 있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두 마리가 나네요. 여긴 긴꼬리 제비나비가 많은데, 긴꼬리 제비나비 애벌레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 무늬가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여기 탱자나무인데요. 탱자나무는 이렇게 동그란 열매가 열리죠. 가시가 이렇게 많이 돋아 있는데, 이런 나무에도 호랑나비나 제비나비류의 나비들이 알을 낳습니다. 그게 말씀드리는 순간 여기 지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좀 작죠? 이 친구는 1형에서 3형 정도 되는 긴꼬리 제비나비고 보여집니다. 이게 새똥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기 1형, 2형은 보통 이렇게 새똥처럼 위장을 하다가 4형에서 5형 정도 되면은 조금 입색깔이랑 비슷해지고 둥글둥글해지면서 귀여운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제 탱자나무 뒤편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발견했습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무 색깔이랑 비슷하게 있죠? 이 녀석이 이제 긴꼬리 제비나비 애벌레인데요. 호랑나비랑은 또 다른 무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긴꼬리 제비나비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머리 쪽에 노란색 테두리가 아니라 검은색 테두리가 있고, 좌측에도 검은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탱자나무를 한참 찾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그냥 의자 밑에 한 마리가 앉아서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산제비나비랑 또 호랑나비랑은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반디와 함께 호랑나비 애벌레의 나비 애벌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반디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